안녕하세요. 인천의 아저씨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니씨의 김서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제3연륙교 관광자원화 사업 현재 매우 순항 중.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 호주 시드니의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멋진 외관뿐 아니라 도량 위에서 하늘, 땅, 바다를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세계 최초의 해상 전망대를 비롯해 엣지워크, 짚라인, 하늘 자전거 등 다양한 익스트림 시설 도입 또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시설을 최종 확정한 뒤 제3연륙교 건설공사와 병행시공에 오는 2025년 동시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완공되면 제일 먼저 가봐야지! 버스 무정차 예방을 위해 103개 정류장에 승차 알림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하지만 앞으로 인천에서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인천 시내 버스 정류장 103개소에 승차 알림 시스템이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현장에 나가 계신 PD님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볼까요? PD님. 네, 저는 지금 승차 알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류장 안쪽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장치와 함께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정류장 위쪽에 따로 설치된 LED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이라는 알림 문구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교통약자 문구도 띄울 수 있어서 교통약자 승객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한 현장 모습 감사합니다. 또 이 장치는 별도의 전원 없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전기료 절감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022 인천 음식문화박람회가 개최됩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2022 인천 음식문화박람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인천 음식문화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인데요. 박람회 첫날인 14일에는 인천시장,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가수 홍진영과 박서진의 공연 등을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박람회 개막을 축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15개 체험관과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자장면의 무료 시식, 대형 케이크 나눔 이벤트 등 연령층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맛있는 거 다 먹어볼 수 있어요? 저 이틀 굶고 갑니다. 에? 한 줄 읽어줄게요. 스터디스. 인천시립박물관 성인교육 프로그램 제24기 박물관대학이 개강합니다. 역사 속 우리 옷의 멋과 유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물관대학 강의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되어 수강신청은 14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육아물품 플리마켓이 개최됩니다. 판매부스와 체험부스, 상담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2022 육아물품 공유 한마당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22일 오전 10시 송도 미추홀공원에서 만나요. 검단에 건립될 인천도서관의 국제설계공모가 곧 시작됩니다. 설계공모는 국내외 건축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2023년 3월 당선작과 입선작을 최종 선정해 2026년 개관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천 공공도서관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래요. 이상 인천의 뜨거운 핫이슈 이니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